추자현 우효광 열애 과거 드라마 마지막 촬영 인증샷 보니 이때부터 대륙의 여신 추자현이 중국 배우 우효광과 열애를 고백한 가운데 두 사람의 과거 사진이 새삼 화제다. 추자현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자신의 웨이보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중국 드라마 마지막 촬영 기념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추자현이 우효광을 비롯해 다른 동료 배우들과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V 포즈를 취한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추자현 옆으로 훈훈한 외모와 번쩍한 티, 카메라를 향해 남성미를 발산하고 있는 우효광의 모습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앞서 추자현은 16일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우효광과의 열애 사실을 밝혔다. 추자현은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저는 굉장히 들떠있고요. 심사숙고한 끝에 이 글을 남깁니다라고 적었다. 추자현은 저는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런 사랑이 저를 속수무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봤을 때 말을 조심했고 그분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제 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결심했고 알려드립니다라고 열애 사실을 밝혔다. 이어 저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준 또 그분을 만나게 한 중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라며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우효광의 웨이보를 링크, 열애 상대가 우효광임을 밝혔다. 추자현보다 2세 연하로 1981년생인 우효광은 185cm의 키를 자랑하는 중국 군남 배우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중국 드라마 마라여우적 행복시광에 함께 출연했다. 한편 추자현과 우효광의 소속사 화몽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자현과 우효광은 좋은 감정을 교제 중임을 알려드린다. 같은 소속사인 두 사람은 좋은 동료로 지내오던 중 낯선 중국에서 활동하는 추자현에 대한 우효광의 세밀한 배려로 인해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평소 팬들에게 가장 먼저 연인을 공개하고 싶었던 추자현은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의녹화를 진행하던 중 자연스럽게 현재 교제 중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고 방송이 되기 전 웨이보를 통해 팬들에게 먼저 열애 사실을 알리게 됐다며 추자현과 우효광은 더 노력하는 배우로 팬들에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두 배우의 교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